있어 올라.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원 김종성 후보와 신부 최우리 양의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아름다운 예식이 완성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하객 여러분들의 경건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예식이 축복된 날을 맞은 신랑 신부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담소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식은 특별히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종성 군과 신부 최우리 양의 그 축복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과 어머님께서 두 사람의 앞날을 밝히는 축복의 축구를 점화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과 어머님께서는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과 어머님 입장.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김종성 군과 신부 최우리 양이 입장하면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이 여러 대표님들을 모신 가운데 성스럽고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성혼 전환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례가 없으므로 신랑 친구인 사회자인 제가 직접 낭송을 하겠습니다. 성혼 전환은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과 가족 친지분들께 양해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또한 축복된 이 자리에서 제가 이 결혼의 성혼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더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랑 김종성 군과 신부 최우리 양은 양가의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고 이 영광스럽고 축복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랑의 부모님께는 새로운 딸을, 신부의 부모님께는 새로운 아들을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꼭 잡고 있는 서로의 두 손으로 어려움을 감싸주고 아픔을 다독거리면서 둘이 함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딸 최우리 양은 이 결혼을 통해 아내로서의 행복,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김종성 군은 신부와 자녀들의 든든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가정의 기둥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2023년 5월 7일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 김종성 군과 신부 최우리 양이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동부가 되었음을 양반 친주와 내빈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완전한 동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신부님의 친동생이신 최서윤님께서 두 사람을 위해 멋진 편지를 써오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축사를 맡게 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 동생 최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좀 많이 떨려서 목소리가 떨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의 부부인 언니와 형부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먼 길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두 사람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통 축사라고 하면은 신랑 신부에게 먼저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던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족의 결혼식도 처음이고 축사도 처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테지만 눈은 살짝 감고 어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 안녕, 형부 안녕하세요. 나의 낯선 모습에 소름이 돋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나의 손과 발은 이미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었다는 걸. 입술마저 오그라들기 전에 얼른 시작을 해봤는데 유난히 자기 물건을 소중하게 여겼던 언니와 유난히 언니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이고 다 가지고 싶어 하던 내가 자매로 만나서 10수년을 경찰받은 것처럼 언니는 철벽같이 지키고 나는 지도 새도 모르게 가져간 전쟁을 치렀었는데 이제는 형부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나 더 이상 물건을 지키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언니를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나 이게 맞는 걸까? 그래도 오늘은 축하를 위한 자리이니 사심은 내려놓고 온전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만 할게. 형부, 우리 언니가 백종원처럼 요리를 아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아침잠이 많아 형부를 배웅하는 날보다 배웅하지 못하는 날이 아주 조금 더 많겠지만 형부의 태평양보다 넓은 어깨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세요. 대신 청소 하나는 그 누구보다 재미있는 사람이라 365일 쾌적하게 지내실 수
메뉴는 형부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는 것이니까 다른 메뉴를 권하거나 그래? 그럼 나 혼자라도 먹을 테니까 예진 나중에 먹고 싶으면 먹어요 라는 말을 말아주세요 아주 매운맛과 몰라줘서 미안해 한마디 그리고 형부의 따뜻한 포옹만이면 마음이 벌써 반이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은 언니가 답답하고 이해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기다려주고 같이 천천히 배워쳐 보여주세요 그럼 형부 여보세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할 거예요 평생을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첫 시작을 하는 만큼 형부가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부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니 서울에서 코 안 베이게 잘 지켜주시고 웃음꽃 활짝하게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명절 때 해산 예정은 제가 어떻게 해볼까요? 반품은 절대 불가인 거 아시죠? 언니가 미울 때도 많고 몰래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니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 엄마 아빠에게 넘치도록 받은 사랑 더 큰 사랑으로 형부와 가족들 아끼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래 아빠도 아주 행복하게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실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을 거야 언니 옆에는 든든한 형부가 있지만 가끔은 나의 일도 좀 기대줬으면 좋겠어 어깨가 넓으면 기대기가 더 쉬울 테니 내일부터 어깨 운동을 집중적으로 좀 해볼까 해 긴 연애를 끝내고 부부의 인연으로 첫 출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신혼여행 조심해서 잘 다녀와 첫 조카가 그렇게 이쁘대요 언니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연편을 준비했는데요 빨리 한번 끝내겠습니다 단계 정현종 사람이 된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기 때문이다 부서지기도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나눠 바람을 더듬어 볼 수 있을 만한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때가 될 것이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서로의 일생을 서로와 함께하며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잘 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정화를 저희 하나밖에 없는 저희 직구분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정말 신부님과의 우애만큼이나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느껴졌던 축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콤하고 부드러운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축가 쪽을 향하여 걸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예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신랑님의 친구 조윤재 군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지
이제 부부로서 예를 갖춘 두 사람이 양가 부모님과 내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부 부모님을 향해 서 주세요. 오늘 이기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신랑 신부 경례.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부모님을 향해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신랑 신부 경례.
표정 밝게 해주시고 다녀가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자, 전해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두 분 뽀뽀하시는 동안 우리 환호성도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뽀뽀하세요. 하세요. 자, 잠깐만. 자, 뽀뽀하시는 동안 환호성 크게 부탁드릴게요. 두 분 뽀뽀하세요.
Thank you.
가시라. 빨리 와. 다시 해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안녕하세요. 이거는 동영상이야.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스킨 대회 오니까 너무 시험 차가 들어있어요.